돌려주는 만기 환급형 보험이 있고. 예.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잖아요. 예. 일단은 만기 환급형이 실제로 내가 낸 보험료를 다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시는데 그렇죠. 그 기대가 얼마나 허망한 기대인가. 진짜? 네, 오늘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지 마요, 진짜. 2010년도에 45살이었던 김 씨가 보험을 하나 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쭉 보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15년 동안 보험료를 내면 60세에 자기가 낸 보험료의 100%를 다 돌려준다.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듣고 계산을 해봤어요. 그랬더니 한 달에 2만 원씩 15년을 내면 총 360만 원을 내가 돌려받겠구나.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고 보험에 이제 가입을 했습니다. 네. 가입을 하고 이제 몇 년간 돈을 냈는데 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. 그래서 이제 상담원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만기 환급형을 가입을 했는데 내가 100% 다 돌려받는다고 설명을 들었다. 맞냐? 네. 이렇게 물어봤어요. 네. 상담원이 예, 100% 다 돌려받습니다. 됐잖아. 그럼 됐네. 그래서 그래요? 그러면은 내가 360만 원을 15년 동안 내는데 내가 그럼 360만 원을 다 돌려받는 거 맞죠? 이렇게 다시 물어봤어요. 그렇죠. 그랬더니 상담원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. 왜?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. 왜? 360만 원을 다 돌려받는 게 아니라 이 김 씨가 15년 뒤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66%인 금액으로 따지면 240만 원만 돌려받을 수 있다. 이렇게 되잖아요. 난 그 얘기가 웃기는 거니까 상담원을 통해서 100% 보장이 맞냐고? 맞다. 그러니까 맞다. 그러면은 360만 원 내가 냈으니까 그건 다 받는 거냐? 그건 아니다. 그건 그게 무슨 얘기야? 자, 또 다른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. 15년 전인 이제 1999년에 만기 환급형 보험에 가입을 한 분인데요. 이분은 2014년이 되면 15년이 돼서 자기가 돈을 980만 원 정도를 돌려받는구나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하고 다 15년 동안 성실하게 냈는데 드디어 2014년이 돼서 보험금을 환급받아서 계좌에 딱 입금이 됐습니다. 네. 확인을 해보니까 입금된 돈이 500만 원. 이거 너무 아닙니다. 500만 원 받았다. 이거 너무 아닙니다. 반토막인데. 만기 환급형이에요. 네. 반토막. 예. 왜 그러지? 왜 그랬을까요? 몰랐어. 중간에 뺐었나? 그렇죠. 누가 빼간 겁니다. 그죠? 네, 만기 환급형인데 빼간 거예요. 네, 어디로 그렇죠. 빠져나갔는지를 제가 이제 말씀드린다는 거예요. 오늘. 네.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특약보험료로 빠져나가는 겁니다. 특약보험? 네. 특약보험료로 빠져나가는 겁니다. 특약보험? 네. 우리가 보험 가입하실 때 네.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. 보험료는 주계약보험료가 있고 특약보험료라는 게 있어요. 근데 이 만기 환급형에서 100% 다 돌려준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주계약 보험료에만 해당하는 겁니다. 주계약 보험료. 특약 보험료는 만기 환급형이라고 하더라도 다 소멸해버리는 거예요. 주계약 보험료가 보통 전체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면 많이 돌려받겠지만 60%, 50%면 그밖에 못 돌려받는 거예요. 실제로 제가 그 가입한 보험의 보험 증권. 보험을 가입하면 이런 보험 증권을 줘요. 네. 이렇게 생겨 집에 오잖아요. 네. 이거 잘 안 읽어보시잖아요. 안 보죠. 네, 안 보죠. 네, 여기 잘 모아놔요. 그죠? 잘 모아놔요. 예, 예. 근데 여기 보면 만기 급여금 해가지고 기납입한 주보험료만 전액 환급한다. 이렇게 딱 써 있어요. 아. 야.